토니는 할리퀸을 잊지 않았다. 엔드게임에서 헐크의 스냅을 앞두고 토니는 프라이데이에게 반도어 프로토콜을 명령한다. 여기서 반도어는 토니의 위트를 살린 중의적인 표현이었을 것이다. 하나는 조명기의 광량을 조절하듯 감마선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반도어,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 헐크의 합체를 도운 토니가 감마선이 그를 다시 헐크로 변하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언맨3에서 할리퀸의 차고문, 마크 41을 막았던 기억에서 차가나 외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